12월 셋째 주입니다.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대규모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경상과 현장 의료인력도 태부족입니다. 의료인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수원역, 범계역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빠르게 설치하고 그 범위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까지 59곳이 열렸고 72곳으로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처리했습니다. 28조 8,724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이 눈에 띕니다. 2021년도는 민선 7기 3년 차인데요. 경기도의 역점 사업들이 통과되면서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세 곳의 기관장들이 모여 이번 주 협약을 맺었는데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일명 기본주택 분양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에 이은 두 번째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의 주거 대책입니다.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판매하도록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삼보 일배에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16주년을 맞아 폐쇄된 공단의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해 앞서 이 부지사가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